네,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. 우리 2016학년도 9월 모평 A형 12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림과 같이 두 함수 y는 로그 2의 x와 로그 2의 x-2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와 b라고 하자라고 했어요. 그랬을 때 직선 x는 k가 두 함수 로그 2의 x와 그 다음에 로그 2의 x-2와 만나는 그 교점의 좌표를 이제 pq라고 하고 x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했었을 때 지금 PR의 중점이 얼마다? Q가 되겠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A, B, P, Q 요 지금 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지금 문제가 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문제 이제 풀기 이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로그 함수 그래프가 지금 두 개 이상 나왔을 때는요 한번 항상 좀 관계를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. 무슨 얘기냐면 이 로그 2x와 로그 2x-2는 지금 로그 2의 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. 그럼 이제 바로 합니다. 자, 로그 2x는 항상 지나는 점이 있는데 걔는 항상 1,0을 지나게 될 거예요.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시킨 요 b의 좌표는 당연히 이제 3,0이 되겠다라고 바로 구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. 그쵸?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는 pqr도 좀 이제 우리가 식을 좀 한번 좌표를 좀 세워볼 건데 x는 k라는 직선 위에 있으니까 r좌표는 당연히 k,0이 될 거고요. 그쵸? 그 다음에 q라는 좌표는 k, 얘는 지금 로그 2의 x-2 위에 있으니까 얘는 k-2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p좌표 역시 얘는 k, 로그 2의 k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런데 문제에서는 q라는 것이 p와 r의 중점이라고 했었잖아요. 그쵸? 그 얘기는 이 거리가 지금 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? 로그 2의 k-2 요 길이가 지금 높이가 되는 거겠죠? 그쵸? 그거의 몇 배가? 그거의 두 배가 바로 로그 2의 얼마다? 로그 2의 K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K에 대한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 건데요. 우리가 로그에서는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상수를 진수에 지수에 갖다가 붙였을 수 있고 밑이 같으니까 우리가 진수끼리 비교를 해주게 되면은 K-2의 제곱이 얼마다? k이다.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? 네, 그래서 방정식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요거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5k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k 빼기 1, k 빼기 4 얘가 0이 되겠구나. 그럼 따라서 k값은 1 또는 뭐가 되겠다? 4가 되겠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? 근데 하지만 k가 1이 돼버리면요. 1이 돼버리면은 여기 지금 진수가 무슨 수가 돼?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음수가 돼버려요. 그래서 K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겠다? 4가 될 수밖에 없겠다?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좌표 갖다 집어 넣어볼게요. K가 4,0이에요. 그럼 얘는 4, 얼마다? 2 갖다 넣어주면 1이 될 거고요. 얘는 4,2가 되는 거겠죠? 그쵸?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이 사각형 넓이 구하고 싶었는데 이거 뭐 지금 직사각형도 아니고 사다리꼴도 아니고 좀 희한하잖아요. 그쵸? 우리가 쉬운 도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 큰 직각삼각형 보이죠? 그쵸?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가운데 요 조그만 요 지금 주황 색깔의 조그만 삼각형을 빼버리면은 우리가 원하는 넓이가 등장을 하게 되겠죠? 그쵸?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큰 직각삼각형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요 길이가 지금 얼마다? 1부터 4까지인 거니까 3.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예요? 높이가 2. 자, 요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에 요 길이는 지금 얼마예요? 3과 4인 거니까 1이 될 거고 높이는 지금 1이었던 거겠죠? 그쵸? 그래서 요거 빼주시면은 3에서 2분의 1을 빼주는 거니까 2분의 5가 우리의 정답이 되겠습니다.